반갑습니다. 양 바리스타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오공라떼. 오늘은 아이스입니다. 뭐 이런 음료는 예, 이제는 뭐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요 재료의 변동만 있지 나머지의 일련의 과정들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은 우유를 마찬가지로 조금만 조금만 데워야 하고요. 별도의 용기에 또 혼합을 해서 오복 파우더는 아이스는 4개 정도 4스푼 정도 사용을 하고요. 얼음도 먼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. 컵에 얼음을 먼저 채워두면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시는 사람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요거 살짝 스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. 해가지고 왔고요. 물을 이제 부어주죠. 또 거품기로 다른 파우더보다 이 곡물 파우더는 더 잘 안 섞입니다.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혼합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다른 파우더하고는 좀 다르게 일찍 우유를 좀 부어줘야 됩니다. 점성이 워낙 강해서 잘 안 풀립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찬 우유를 한 100ml 정도 부어서 총 한 120-130ml 우유가 들어가게 되겠죠. 자, 어느 정도 섞였으면 천천히 부어줍니다. 완성이 됐죠. 그래서 빨대 하나 딱 꽂아주면 완성이 됐습니다. 이걸 만들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운동 끝나고 친구를 만날 때 가족을 만날 때 이제 운동 끝나고 산책 끝나고 그리고 이거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유, 오 파우더가 살아 있습니다. 아주 그냥 조금 더 저어서 시원하게 해서 담백하니 운동 끝나고 마시면 그냥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. 이거. 개인 선호도에 따라 양을 늘리거나 줄여서 조금 파우더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동안 만들어 보면서 파우더 양이 적게 들어가면 좀 밍밍해집니다.
가급적이면 좀 듬뿍듬뿍. 그래, 오늘은 아이스 오공 라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